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지금부터 스트레칭과 스쿼트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호흡을 해볼게요. 몸통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다시 크게 마시고 몸통이 부풀었다가 내쉬면서 몸을 가라앉게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끝과 발끝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기지개를 켜주세요. 다시 발목을 당기면서 팔을 접었다가 다시 뻗어내면서 팔꿈치 펴고 발끝은 포인트로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손을 풀어서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주시고 팔과 허리, 엉덩이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스트레치 상태로 잠시 머물러줄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끌고 가주시고 어디 한쪽으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종아리부터 허벅지 뒷면까지 스트레치 느낌에 집중합니다.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까지만 진행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기면서 플렉스로 스트레치하고 포인트로 넘겼다가 세 번 더 반복해 줄게요. 무릎이 펴지지 않는 분들은 플렉스 할 때 조금 더 무릎을 펴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스트레치에 집중이 될 거예요. 반대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안아줍니다. 팔과 등허리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끔 편안한 상태로 진행해주세요.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 내쉽니다. 무릎을 가능한 만큼만 펴고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 다리를 잡는 위치는 발목이어도 되고 종아리여도 되고 무릎 뒤나 허벅지도 괜찮아요. 몸에서부터 허벅지 뒷면이 멀어지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발목을 당기면서 플렉스, 다시 포인트. 엉덩이는 바닥에 머물러 있고 발등을 당길 때 뒤꿈치랑 엉덩이가 서로 멀어지는 데에 집중해주세요. 한 번 더 당기고 뻗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과하게 넘길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넘기되 허리와 엉덩이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주시고 무릎 또는 정강이 또는 허벅지 뒷면을 잡고 왼쪽 엉덩이와 허리 아래쪽으로 조금 더 시원해지는 느낌의 스트레치를 해볼게요. 왼 다리를 풀고 오른쪽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넘겨줍니다. 많이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와 엉덩이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편안하게 스트레치 느낌을 찾는 게 중요해요. 다리를 가져오면서 왼쪽 무릎을 세우고 정강이 또는 허벅지 뒷면을 잡고 오른쪽 무릎을 조금 더 몸에서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스트레치 해주세요. 양 엉덩이는 바닥에서 최대한 뜨지 않고 힘을 푼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다리를 풀고 앉아주세요. 목 스트레칭 해볼게요. 양손은 머리 뒤에 고개를 숙여 뒷목을 스트레칭합니다. 편안하게 숨을 마셨다가 내쉬어주고요. 목 어깨에 가동한 긴장을 풀어볼게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번엔 앞쪽 목과 앞가슴을 스트레치 해볼게요.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에서 진행해봅니다. 풀어주시고 측면 목 스트레칭 해볼게요.
손의 무게가 과하게 실리지 않게끔 아주 살짝만 머리에 얹어주시고요. 시선을 살짝 사선으로 내려서 무릎을 바라봐주세요. 손을 풀어주시고 반대쪽으로 턱은 약간 당긴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시선을 틀어서 무릎 또는 허벅지를 바라봐주시고요. 고개를 들어줍니다. 한 팔을 뻗어주시고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시선은 당긴 손과 반대쪽을 바라봐주시면 돼요. 팔 뒤쪽과 어깨 축지가 시원하게 자극이 오는지 스트레치 느낌을 찾아볼게요. 팔을 풀어주시고 뒤로 넘겨서 척추 방향으로 팔꿈치를 내려줍니다. 겨드랑이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이번에는 팔꿈치를 측면 방향으로 뽑아 올리면서 등 근육과 옆구리까지 시원한 느낌을 찾아줄게요. 팔을 풀어내주시고 반대팔을 몸통 쪽으로 안아주세요. 시선은 반대쪽. 양 엉덩이에도 무게감이 똑같이 실려 있게끔 집중해 주시고요. 팔을 풀어서 뒤로 넘기고 팔꿈치를 아래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쭉 열어준 상태에서 측면을 향합니다. 사이드 근육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번엔 등을 스트레치 해볼게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등과 가슴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손을 위로 세워서 옆으로 풀어주세요. 한 번 더 위로 척추와 함께 끌어올리면서 원 그리듯이 발을 내려줍니다. 한 번 더 키가 위로 커지고 팔은 옆으로 길어져요. 두 발바닥을 모아준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열어줄 거예요. 발을 모아준 상태에서 손 합장해주시고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것보다 엉덩이 위에 척추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고요.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치하면서 조금 더 앞쪽으로 기울어볼 거예요. 가능한 범위만큼. 이번엔 오른쪽 다리를 열어주시고 옆구리를 스트레치 해볼게요. 발은 당긴 상태에서 발끝과 발등, 무릎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손이 발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대쪽 다리 허벅지 안쪽부터 옆구리까지 스트레치가 이어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손이 발에 닿는 분들은 터치 한번 해주시고 스트레치를 증가시켜줍니다.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벌려주세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벌려주시면 되고요. 양 엉덩이의 무게감이 똑같은지만 체크해주세요. 발등은 당긴 상태에서 천장 쪽으로 발끝, 발등, 무릎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저처럼 손 또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어볼게요. 자, 이제 일어서서 스쿼트 100개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편안한 스탠스를 찾아주시고 아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스탠스로 진행해주셔도 돼요. 시작할게요. 초반 10개에서 20개 정도는 하프 스쿼트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무릎이라든지 발목, 고관절이 편안한 위치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앉고 내쉬면서 업! 앉았다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코어를 신경 써주시고 발목, 무릎, 고관절이 동시에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끔 진행해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업! 엉덩이를 뒤로 너무 빼거나 허리를 꺾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엉덩이와 허리보다는 복부, 몸통에 집중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발바닥은 매트와 함께 꼭 붙어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뒤꿈치라든지 발이 너무 들리지 않는지도 체크해주세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스커트의 정석, 그리고 하루 10분 스쿼트, 스쿼트 100개 챌린지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앉아볼 거예요. 저처럼 팔을 앞쪽으로 뻗었다가 손을 끌어내리면서 일어나도 되고요. 허리치는 언제나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업. 마시면서 앉고, 내쉬고 업. 일어나는 순간에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지는 않는지 체크해 주시고,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1초 정도 정지했다가 안전하게 예쁘게 하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스쿼트 자세에 집중해 주세요. 무릎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분들은 가동 범위를 줄여 주셔야 돼요. 등이 과하게 말리지 않게끔 윗가슴은 앞쪽으로 활짝 열어줍니다. 벌써 40개를 했어요. 다시 하나. 마시면서 앉았다가 내쉬고 후. 내려가면서 엉덩이를 넓게 열어주었다가 일어나면서 넓게 벌렸던 엉덩이를 위로 쭉 끌어올려주세요. 시선은 정면, 턱은 너무 들리거나 너무 과하게 당기지 않게끔 자연스러운 정면을 유지해주세요. 벌써 중간 지점을 지났고요. 우리 조금 더 힘내서 마지막 100개까지 채워볼게요. 발에서부터 무릎, 고관절을 따라서 근육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근육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시면서 앉았다가 내쉬면서 일어나고 몸통에 계속해서 힘을 준 상태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조금 더 폭발적인 힘을 사용할 거예요. 내려갈 때는 주저앉는 느낌보다는 조절해서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벌써 70개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내쉬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20개 더 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고관절을 접어서 엉덩이를 넓게 쓰는 것. 그리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몸통, 복부 주변으로 턱근육에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3개 더. 마지막 하나. 끝!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